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7월 21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자, 네모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한 7, 8시간 정도밖에 안된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후티를 첫 공격했다. 이때까지 후티의 공격은 많이 받았지만 반격을 한건 처음이었다. 예, 그 반격은 상당히 컸다. 예, 지금 네모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후티의 주요 원유 저장 시설을 폭격을 했거든요. 예, 아주 큰 폭발이 보이고, 이스라엘 국방 장관도 상당히 또 도발적인 발언도 같이 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공군기를 이용한 폭격이었고, 아랍 어디에서나 다볼수 있었다. 아랍 전체에서 다볼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분노를 표현한 것인데, 그만큼 아랍 측은 자극을 받았겠죠.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진 타이밍이 너무 안 좋거든요. 물론, 이스라엘은 어제 후티가 가한 테라비브, 수도격이죠. 사실은 뭐 실질적인 수도죠. 예루살렘은 상징적인 수도고, 거기에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 한 명이 살상됐어요. 예, 이스라엘 입장에 따르면 그건 처음이다. 첫 민간인 살상이다. 예, 그 가격은 결국 싸지 않다, 그 대가는. 이런 표현인데, 그렇지만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바이든은 사태 압박을 거의 받아서 궁지에 몰려 있고, 트럼프가 우세한 거로 지금 판명이 이제 되고 있고, 그뭐 가능성은 짙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대외 정책에 대한 방향이 딱 분명히 나왔는데, 이런 것을 터뜨렸다. 이건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미국에 주는 메시지도 있다. 이스라엘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운명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그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그 보도를 접한 텔레그래프 뉴스인데, 이게 지난번 이란하고 공방을 주고받았을 때처럼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상징적으로. 그렇지만 결국 이란 대통령은 또 애매모호한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을 했죠. 그래서 그것도 일회성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아랍 쪽에서도 좀 트럼프가 거의 정권을 다시 잡는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이 많이 약화될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딱 끊지는 못하겠지만 이스라엘이 유태인이 가진 어떤 힘 때문에. 그렇지만 바이든은 지속하는 것보다 훨씬 약해진다. 이때까지 바이든은 뭐 휴전 협상을 하고 뒤에서 지원을 하고 추진하고 이스라엘을 꾸짖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지만, 이스라엘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가장 필요한 무기는 확실하게 지원해 줬거든요. 즉 양면 전술을 썼다는 건데, 여론이 전 세계 여론이 안 좋으니까 사실 그게 가장 큰 패착이죠. 이건에 있어서는 네타냐후도 마찬가지고 세상이 그만 바뀐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신문으로만 외신에서 한 단기사나 두 단기사로 보던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 여론이 바뀐 겁니다. 예, 그게 큰 패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마사지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뒤로는 사실 이스라엘 계속 지원해왔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정책을 지지했어요. 강력히 추진해 줬어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복잡한 셈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뒤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맥락을 좀 말씀드리고, 전망도 좀 해보고, 우리와 상관관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네타냐후하고 윤석열이 비슷한 입장에 처해 있어요, 지금. 거기다가,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면서, 예, 확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게 텔레그래프 기사인데, 제가 이걸 주목한 부분은 제목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이 예멘 원유 저장 시설 공중 폭격, 이렇게 돼 있어요. 후티라고 그러지 않고 예멘이라고 그랬어요. 예멘. 여러분, 이스라엘 공격할 때는 후티가 공격했다 그러지 예멘이 공격했다고 합니까? 사실은 후티는 거기에 있는 큰 정치 세력이고, 사실은 이제 예멘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죠. 그래서 공격했을 때는 후티 반군이라고 그래요. 근데 공격을 받을 때는 예멘이 공격받았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이 텔레그래프가 이 사건의 휘발성,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후티라는 말을 쓰기가 겁난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에서. 엄청나게 휘발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후티가 공격을 받았어?
큰일 나겠네.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이때까지 홍해에서 이때까지 해온 전적이 있거든요. 또 몸도 가벼워요. 이란 같이 했던 정치 외교적 부담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친구들이죠. 자, 그래서 그런 휘발성을 조금이라도 낮춰보고자 적절치 않은 예멘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고 봅니다. 그게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게 어디를 튈지 모른다. 폭격을 행사한 것은 이스라엘의 결정이란 말이에요. 이 타이밍에. 자, 이게 이제 불타오르는 원유 저장 시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여기 보면 항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름이 알 후다이야, 후다이다. 뭐 제가 발음이 정확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항구예요. 밑에 보면 이스라엘 이제 전투기가 공습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자, 알 후다이야 항이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 있어요. 예, 여기 예멘 중에서 홍해를 접하면, 즉, 이게 뭐냐면은, 후티의 본거지가 이쪽 산악지역이거든요, 왼쪽에. 내륙은 사막이 많고, 예, 사냐라고 저기가 수도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후티의 활동 지역이에요. 홍해를 지나다니는 배들한테 뭐 드론 쏘고 미사일 날리고 하는 그, 바로 거기에요. 여기를 폭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티를 폭격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후티가 여기서 가장 큰 재정적, 밑바탕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예멘은 공업국가가 전혀 아니거든요. 석유예요. 자, 이건 의미심장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텔레그래프는 무서워서 이걸 예멘이라고 칭했다. 다른 언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멘으로 가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이게 지금 더 커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언론이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이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거꾸로. 조금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 자, 해볼게요. 이 분위기가 지금 어떤 분위기에서 발생을 했느냐. 이거 어제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트럼프가 말만 한게 아니고 젤렌스키가 직접 통화했다. 지금 바이든은 칩거 중이죠. 물러나라, 못 물러난다. 물러나라, 못 물러난다. 정말 빡센 싸움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실제적인 대통령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랬거든요. 내가 대통령이 당선만 되면 11월 초에, 그 다음 취임식이 1월 달이에요. 당선인 신분으로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었거든요. 당선인이 되기도 전에 지금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젤렌스키랑 통화를 하고 받아주잖아요. 트럼프의 말이 힘이 있겠습니까? 지금 바이든의 말이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이야기한 거잖아요. 보도가 여러 군데 났더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끊어질 수도 있다. 당연히 끊어지겠죠. 예. 푸틴이 내건 조건이 뭐였습니까? 협상에 대한 조건이. 예전에 터커 칼슨하고 한 시간이요 인터뷰하면서 이야기했죠. 미국이 무기 지원만 안 하면 우리는 바로 협상할 수 있다. 그거예요. 네. 자, 젤렌스키가 이 소식을 듣고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기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젤렌스키는 본인의 안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면 슬퍼했을 것 같아요. 다른 무엇과도 상관없이. 네. 자, 이렇기 때문에 전쟁 끝낼 것. 여기 트럼프가 행동을 이미 옮기고 있죠. 그러면 이 지금 이스라엘의 후티 공습권도 그의 관심사에 들어있을 거예요. 자, 가자권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번 그 수락 연설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은, 가자 전쟁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언급이 있었죠. 내가 대통령이었으면은 그런 공격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가자 전쟁 자체가. 왜? 그전에 이제, 주로, 뭐라고 할까. 평화 협정 같은 걸 체결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했었죠. 일부 요르단하고 뭐 한두 개 나라랑 이스라엘이랑 그런 걸 했고, 그 다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 추세를 이어서 자기들이 이제 빠져나오면서 거기가 전 세계의 어떤 화약고가 되지 않게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또 이스라엘을 또 화해시키려고 하고 있었죠. 예, 그런 와중에 하마스의 공격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하마스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 타이밍을 고른 게. 자, 요런 전략적인 고민들을 우리가 맥락을 좀 짚어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지금 가자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똑같아요. 지금 고립주의로 대표되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미국이 고립되겠다. 바깥일 신경 안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내심 들여다보면 미국이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더 이상 골목대장 놀이, 골목대장 노릇을 못하게 됐다. 그러다가는 오히려 한 방에 간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현재를 직시하고 우리 몸을 추스리겠다. 이게 지금 트럼프의 현실 인식이고,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벤스도 그 강력히 동조하고 있어요. 강력한 팀을 구성했어요. 공화당의 의견과도 달라요, 이거는. 미국 주류의 의견과도 달라요. 이들은 공화당 이런 표만 갖고 있지, 공화당이 아니고 제3지대 사람들이에요. 거기가 미국을 지금 따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미국에 있는 그 딥스테이트라는, 그게 이스라엘에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자본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유럽이 망해갈 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많은 자본들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계가 거기에 핵심 세력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지. 예, 그리고 큰 기업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산업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미국의 외교 정책을 좌지우지한다. 미국 전체를 좌지우지한다. 심지어 민주주의에서 많이 멀어지게 했다. 왜? 사람들을 동참시키지 않으니까.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니까, 국민들한테. 그게 민주주의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권력이 국민한테서 나오는 거잖아요. 국민한테 거짓말을 하면 그가 국민의 머슴입니까? 국민의 대통령입니까? 민주주의입니까? 아니죠. 예. 그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회복시킨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한번 딱, 이제 우리 민주주의 하자면 계속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다이내믹한 거거든요. 거기서 미국이 많이 무너졌다는 걸 트럼프가 인정하고 있어요. 자, 나였으면 안 일어났을 과자 전쟁. 즉, 이것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큰 맥락에서 같다는 겁니다.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거 지원 안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세계에 인심을 잃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인심을 잃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우크라이나전도 미국의 대리전쟁이기 때문에 인심을 잃을 수 있지만, 그거는 전 세계 미디어가 여론에 왜곡시켜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직접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근데 가자전쟁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전 세계의 신뢰를 잃었다고, 인심을 잃었다고 이야기할 때는 가자전쟁을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기서 빠져나온다. 우리 보고 멍청이라고 한다. 예? 미국의 지도력이 계속 금가게 만드는 게 가자전쟁인데, 지금 상징적으로 빠져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과는 달리 훨씬 복잡한, 왜? 이스라엘계 유태인이 미국 내에서 엄청난 힘을 행사하는 그룹이니까 숫자는 적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빠져나온다. 그게 이미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젤렌스키한테 전화까지 해서 우크라이나전을 끝내겠다고 이야기한 상황에서 그 같은 메시지는 네타냐후한테도 갔을 거예요. 아니면 갈 참이었거나. 근데 네타냐후 폭격을 해버린 거죠. 되돌릴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 이거는 그래서 트럼프에 주는 메시지다. 이번 폭격은. 이런 생각을 강하게 받게 되고, 트럼프도 그런 인상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예. 자, 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때, 하마스의 공격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트럼프가 네타냐후나 가자 전쟁에 대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그때 소개를 드렸는데 지금 막 기억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미리 알아차리지 못한 네타냐후가 우리를 실망시켰다. 헤즈볼라가 매우 똑똑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더 볼게요. 네타냐후가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된다. 그들은 큰 적을 상대하고 있으면 이란과 싸우는 셈이다. 이게 자꾸 번져가면 결국은 이란과 승부를 벌여야 된다는 거죠. 예, 이란은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천 명이 아는 사실을 어찌 냈다냐고는 모르고.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트럼프가 그때 상황 파악에 대해서 제한적인 정보를 갖고 있었다. 이런 것이 약간 포함이 돼 있어요. 냈다냐고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마스가 공격할 것을. 정보기관을 통해서. 일부러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공격이 올 때까지 기다렸고. 공격이 발생해 수많은 사상자가 나자 그것을 더큰 사건으로 비화시키기 위해서 전투 현장에 가까운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애써 보호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파치 헬기를 통해서 썰어버리기도 했죠. 그게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천 명, 이천 명이 죽었다. 인질로 잡혀 있는 하마스 인질로 잡혀 있는 가정집에 탱크포를 달려가고 밀어붙였죠.
그런 유해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의도적이었다는 게 지금 이게 솔솔 나오고 있어요. 그 피해를 극대화시켰다. 미리 공격하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하마스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네타냐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마스나 이스라엘이나 둘다 그게 필요했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이 사안이 진행이 되면 결과적으로 이란과의 전쟁이 된다.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나 같으면 거긴 관여 안 한다. 그 전에 말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적용될 거 아니겠습니까? 젤렌스키한테 전화한 것처럼 지금 대통령 행세를 다 하고 있어요. 자, 헤즈볼라가 매우 똑똑하고 바이든 안보팀은 헤즈볼라가 북에서 공격할까 봐 우려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이랑 취약한 곳이다. 이거는 뭐냐면은 트럼프가 재도전을 생각하면서 무슨 몇 년, 이게 2년 정도 됐잖아요. 22년 가을인가 이럴걸요 아마. 내가 국정을 상당히 많이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약간 자랑하는 과시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기는 해요. 자, 이제 후티가 공격을 받았고 후티가 일회성으로 넘어갈 것 같지는 않다. 또 트럼프의 입장을 알았기 때문에 미군이 직접 오지 않는다. 미군이 전폭적인 무기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공업 국가가는 아니에요. 기술력은 몇몇 부분에서 뛰어난 부분이 있지만 뭐 대량 생산을 하고 이럴 나라가 아니에요. 인구도 적고 경제 규모도 안 돼요. 미국이 무기 지원을 끊으면 금방 무기는 무용지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주위 나라랑 살기 등등하죠. 이거는 넷다냐후가 정치적으로 교체가 돼야만 이스라엘이 멈출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처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넷다냐후가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랑 배팅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없어져도 되냐? 미국? 나 지원해. 트럼프한테도 더 강한 메시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트럼프의 대응이 주목되지만, 우크라이나전을 끝내면서 가자전쟁을 그렇게 가이로 종이 자르듯이 깔끔하게는 안 하지만 그 방향으로 저는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지 말라고 발을 한번 더 당군 거죠, 지금 네타냐후는. 네타냐후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관성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전쟁의 맥락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때 전쟁이 발발하자 이런 내용의 내부 고발 자료 같은 게 떴어요. 이스라엘 내부 언론에. 자, 보고서가 나왔다. 그 보고서는 정책 보고서였으며 민주 저기 뭐야 그, 다, 그 집권당 내부에서 공유가 된 거다. 작전 계획이에요. 지금 더 확실해져요. 이건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요. 즉 뭐냐? 이 기회로 가자에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쓰자. 싹다 몰아내자. 웨스트뱅크에서 싹다 몰아내자. 그래서 그걸 알고 네타냐후가 반겼다는 겁니다. 네타냐후는 내전 위기까지 몰렸었어요. 정치적 위상이 엄청나게 약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민족주의적 성향이 엄청나게 강하게 발현되고 있어요. 이걸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정보를 듣고도. 이집트에서 이야기해 줬잖아요. 일주일, 이주일 전에. 정보기관에 우리말로 하면 국정원 원장이 직접 전화해서 네타냐후한테 알려준 거예요. 큰걸 준비하고 있다. 대응하지 않았죠. 뒤로 쓰기 웃었다는 거예요. 내부로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자에서 팔레스타인들을 몰아내는 것이다. 그 작전을 실행한 거예요. 한편 하마스는 미국의 힘이 쇠약해지는 걸 보고 있었고, 사실은 이 전부 다가 미국의 어떤 강력한 제어력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균열들이에요. 그래서 패권 체제가 좀 무너지면서 다극화 체제로 가게 되면 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한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중국이 아랍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러시아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죠. 왜냐? 아프리카를 지금 어떻게 보면 해방시키고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와 미국을 약간 몰아내고 있거든요. 그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번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도 향후 글로벌 경제가 그런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할수 있게 돼요. 지금 우리 글로벌 경제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게 유라시아 대륙과 이어지는 핵심 루트가 지금 가자지구 이스라엘 거기에요. 이집트를 통해서. 그래서 관심이 있고 중국도 비슷한 이유로 이제 중국 대륙에서 이어지는 걸로. 자, 그래서 중동이 어떻게 보면 교차로예요. 전 세계 아프리카까지 활성화된다면 유라시아까지 활성화될 수도 있어요. 그쪽 것은 한국이죠. 그 지금 거점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 과정에서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바람이 부는 걸 봤기 때문에 하마스도 좋은 기회다, 이번이. 그리고 미국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에 화해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한번더 넘어가면 힘들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네타냐후 흔들리고 있다, 현재. 이런 것들이 양쪽에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네타냐후의 이해관계와 하마스가 이해관계가 흐름을 읽는 눈이 그래서 한판 크게 붙은 거예요. 그 내부 보고서의 첫 장이 이래요. 그 말씀 제가 내용은 핵심 내용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이걸 지도를 표시를 해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시나이 반도 북부로 텐트촌을 만든 다음에 영구정착지를 형성시켜서 팔레스타인들을 저기 다 몰아낸다. 나중에 웨스트뱅크까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영토 내에는 팔레스타인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는다. 그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 기회를 활용하자. 자, 이러기 위해서는 이 시나이 반도, 현재 이게 시나이 반도인데, 이게 이집트 땅이에요. 미국을 위시한 국제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그게 없이는 안 되겠죠. 이집트가 묵어줘야 돼요, 이거를. 같은 아랍 사람끼리 모여 살아라,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로, 뭐, 이민도 좀 보내야 된다, 캐나다로. 자, 그거를 미국이 추진한 흔적이 보이거든요. 이스라엘에 동조해서. 이집트는 왜냐? 이집트가 되게 애매한 나라예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미국이 빚도 많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간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빚을 탕감해 줄 테니까 말을 따라라. 그래서 이집트의 지도부는 그리로 마음이 많이 기울었어요. 근데 이것이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게 옛날 같았으면 됐을 거예요. 어떤 이유 갖다 붙여서 신문에 몇번 내고 9시 뉴스에 한두 번 내고 결정됐다 꽝꽝 끝. 이집트 국민들은 그것을 뭐 뭐라고 할까,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일인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SNS나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실상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집트 대통령은 하고 싶은데, 밀실에서, 밀실 외교죠, 그러니까. 이집트 민중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건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미국과 우호관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다 그래요. 요르단도 그렇고. 그들은 미국이 만지면 다 돼요. 그런데, 그들의 국민들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들이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양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음이 주도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지금. 그게 우리 그 순간에 서 있다. 꼭지점에. 말씀드렸죠. 양, 남자로 치면 남자가 양, 여자가 음이지만,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를 봤을 때는 지배자가 양이고 피지배자가 음이에요. 그래서 음이 강해진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단지 여자 대통령이 나온다는 게 아니고, 아주 사실은 단순하지만, 현실에 적용을 시키게 되면 훨씬 많은 것들을 복잡하게 설명해낼 수 있는 우리 동양의 생각들이거든요. 그게 더 커요. 이제는 지도자가 맘대로 안 돼요. 이제는 공감할 수 있는 지도자가, 공감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지가 한 10년 됐나요, 여러분? 공감의 정치, 공감의 시대. 대통령도 공감을 해야 돼요. 옛날처럼 명령하고 뚫고 나가면 된다. 나를 따라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나라들이 있죠. 그거는 뭐냐? 국수주의의 발동, 극우주의의 발동이에요. 그 나라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세계 흐름에 내가 동참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당신들과 같이 간다. 그럼 세상의 순리를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아랍에서 발생하고 있었고 10년, 20년 전 같았으면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힘을 꽉 모으고 거기다가 G7이 박수 막 쳐주면 팔레스타인들이 220만 명이 다 여기로 옮겨갔을 수 있었어요. 미국도 실제적으로 그런 노력을 했고, 그런데 그게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트럼프는 순리대로 할 거예요. 이건 실패했거든요. 인심을 잃었다잖아요. 전 세계 미국의 인심을. 미국은 바보다라고 전 세상 사람들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미국이 바보가 아니고 순리를 따르면서 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면 뭐냐? 이스라엘을 지지할 수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리겠죠. 근데 지금 네타냐후가 말린다고 말려질 형편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기사가 예전에 한번 소개드렸었죠. 여기 보면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내부 기사잖아요. 이집트 첩보부 당국자. 뭐냐면 국장이에요, 국장. 저기, 안기부 부장. 국정원 원장,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 반복된 경고를 무시했다.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팍스 이스라엘. 즉, 이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랍의 주도국이 돼야 되겠다. 아랍의 패권국이 돼야 되겠다. 그런 꿈을 네타냐후가 꾸고 있는 거예요. 그 상층 불황.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근데 아랍 사람이다 반대했고, 그거 전 세계 사람이 같이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네타냐후를 물러갈 길이 없이 그냥 막다른 길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초창기에 이런 보도들이 나온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응이죠. 전쟁과 강제 이주를 중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강제 이주. 이때만 해도 세상 사람들이 팔레스타인들 220만이나 되는 걸다 옮기겠나? 말이 되게? 그게? 이집트가 그걸 받아주겠어? 이런 생각을 할 때예요. 그렇지만 사우디에서 분명히 경고했죠. 강제 이주를 중단하라. 즉, 이것이 이미 그때 확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적에 대해서. 이집트가 갈팡질팡했다는 거죠. 아, 군침 막 도는 부분도 있는데, 그대로 하면 뭐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막 한가운데니까 어차피 같은 우리 아랍 사람들이고. 근데 쿠데타 일어나서 쫓겨나게 됐거든요. 쫓겨날 것 같거든요. 이건 못하는 겁니다. 원래는 가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집트군을 거기에 평화 유지군으로 파견하려는 미국의 의도도 있었어요. 그 다음 단계는 그것까지 그럴듯하잖아요. 가까운 나라고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까 가자랑.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우위를 인정하면서 가자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의 피해 상황이 극도로 치닫고 있으니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임시로 옮긴다. 임시로 옮겨놨는데 그때라면 전 세계에서 돈을 막 대주겠죠. 그게 작전이에요, 이스라엘의. 계획서에 나온 대로예요. 그 다음, 여기가 차라리 낫겠다. 그 과정에서 가자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이 가자에 대한 정을 끊을 덧정이 없을 정도로 가자에서 난폭한 짓을 이스라엘군이 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난 가고 싶지 않다, 고향으로. 이 텐트촌이 그냥 살래. 원래 가자도 그렇게 생기는 곳이에요. 물론 그냥 계속 팔레스타인 땅이지만 텐트촌 만들었다가 강제 이주돼서 그때 영국이 큰 힘을 발휘했죠. 그게 정착지가 된 거잖아요. 그걸 이집트로 몰아나겠다는 거고, 이집트는 자기들의 이해관계와 국제적인 압박으로 그렇게 하려는 수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 정착지 만들자, 거기다. 이제 가자가 통째로 옮겨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런 수순으로 가려고 했던 게다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게 못했다. 사람들이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자는, 난 죽어도, 가자에 있는 팔레스타인은 난 죽어도 여기서 앉아 죽겠다. 이런 형국이란 자, 당시 빌번저 CIA 국장이 거기를 방문했던 게 나옵니다. 보도에 이집트 방문, 강제 이주 이야기가 있었고, 이집트군을 가자 지구에 파견한다. 그때부터 여론이 엄청나게 안 좋게 돌았기 때문에 이집트 내부에서도 이집트군을 가자에 보낸다는 이야기는 이집트 대통령이 거부했어요, 이것을. 그다음부터 거부 쪽으로 돌아섰죠. 자기 군대를 편에 선 거죠. 실패된 거예요, 그때부터. 네타냐후는 그 계획대로 계속 밀어붙이고 계속 압박을 냈는 거예요. 즉, CIA 국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미국이 이스라엘 편에 완전히 서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겉으로는 뭐 휴전해야 되고, 뭐,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되고, 이따위 말을 하는 것은, 여론을 마사지하기 위한 시늉이죠, 시늉. 예. 자, 이제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 사안이, 아, 이렇게 흐르는구나. 과연 우리가 근대사를 살면서 지도자가, 지배자가 뭘 하고자 했을 때 국민이 저항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아서는 경우가 있나? 예, 이거 거의 없었던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양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간다고 하기도 하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는 뭡니까? 우짜란 것들을 쳐내야 돼요. 벼도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래서 알곡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보통 비바람이 한번 불죠. 태풍도 한번 치고. 그래서 정리가 되죠. 예, 불필요한 것들 날리고, 오롯이 이렇게 쌓아온 것들을 축적하는 시기가 가을이에요. 그래서 가을을 명리학에서는 검으로 표시하죠. 검, 쇠검이에요. 쇠검, 칼이란 뜻이에요. 날이 쌀쌀해지면서 너 그만 자라. 네가 계속 자라면은 알곡이 맺혀지지 않아. 그래서 칼입니다. 흰색이고. 그게 지금 드러났다.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이다, 이것은. 네, 그렇게 봐지고, 미국과 지금 트럼프와 푸틴이 하려는 것은 이걸,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쟁 같은 게 하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정도에서 막자.
바이든이 그 자리에 그대로였으면 러시아와 미국의 전쟁이 된다. 핵전쟁이다, 이제. 왜? 우크라이나 싸울 인력이 없어요, 병력이. 나토군을 보내는데 미군이 가야 돼요. 근데 갈 전력이 안 돼요. 그럼 핵전쟁밖에 없어요. 그렇게 꼭 해야 되겠니? 그래서 트럼프가 지나간 소리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수락연설에서. 아, 큰 전쟁이 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무기들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이러면서 말을 얼버무렸어요? 그 말이 핵전쟁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쟁 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고 지고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큰 나라 간에 싸움을 하게 되면은. 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여기서 말을 안 듣고 계속 해작질을 하면은 미국은 결국 손을 떼게 될 거예요. 우크라이나처럼 깔끔하게 떼지는 않겠지만, 왜? 아, 미국 내 이스라엘 세력이 강하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그 팀을 두 개를 만들었고 과거에 그들한테 휘둘리던 트럼프는 더 이상 아닐 거라고 봐요. 우리 부통령 후보를 봤을 때도 결국은 끊을 거라고 봅니다. 지지를, 지원을. 예. 대놓고 뭐 시랄타 소리 나겠지만. 자,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트럼프가 또 전화할지도 모르겠죠. 휴전 압박을 문제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타냐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네타냐후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 그런 희한한 상황이에요. 크기도. 네타냐후라는 개인 때문에 이스라엘에 많은 희생이 날수 있어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심각한 부상으로 그 정도는 통계가 좀 확인이 되거든요. 5만에서 한 7만 명 정도가 뭐 발다리 살리고 이런 겁니다. 애들이 뭐 살짝 피나고 뭐몇 방을 꿰매고 이 정도가 아니고 중상, 심각한 부상을 입은 이스라엘군 병사가 그 정도로 5만 명에서 한 7만 명 정도 병원 통계 자료, 사망자 통계 자료는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인 다른 전쟁 상황을 봤을 때 심각한 부상이 5만에서 7만이면은 전사자는 한 5천은 된다, 10분의 1. 그래서 지금 5천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많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병력이 한 20만 명밖에 안 돼요. 10만, 20만? 물론 예비군 가동하면 늘어나겠지만 인구가 한 10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고급 무기들은 자체가 생산이 안 돼요. 뭐 탱크 같은 거 있잖아요. 특히 항공 무기나 이런 거는 핵심 부품은 미국 지원이 있어야 돼요. 무기도 그렇고. 자, 그래서 그는 거부할 것이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명분을 축적하다가 진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지금 그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예요. 미국이 신뢰를 잃은 이유가 겉으로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뒤로 무기를 계속 대주니까 전쟁을 계속 할수 있게 도와주니까 돈도 갖다 줬잖아요. 몇십조 원. 그걸 꺼내버리면 가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 그러면 주변 아랍국들이 그걸 모르고 있겠습니까? 확 달라들겠죠, 한꺼번에. 이번에 그 계기를 마련한 거예요. 네타냐후 목소리를 낸 거예요. 후티를 폭격하면서. 그럼 트럼프 입장이 나오겠죠? 그러면 아랍 국가들한테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존폐 위기를 정말 걱정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똑같은 그림을 한반도로 옮겨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윤석열과 김건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북한하고 화해하겠다.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죠. 뭐 브이로맨스 이야기까지 하면서 어젠가 김정은하고 트럼프. 4년 전, 5년 전에는 김정은과 트럼프 두 사람의 이야기였지만 지금은 북러 상호방위조약으로 푸틴까지 이게 발을 담그면서 으쌰으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크라이나전이 하는데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끝내는 방식이 북미 종전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가자는 거예요. 나너 탓하지 않을게. 더큰걸 만들어가지고 이 정도 과오는 묻어버릴 수 있는 수준까지 크게 하자. 그게 북미 종전선언의 의미다. 판이 커진 거예요. 이 거부하기 어렵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나 김정은과 친해. 왜 친하냐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형국이 많이 가졌잖아. 그도 날 만나고 싶어해. 우린 서로 보고 싶어해.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트럼프가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바이든이 잘 해놓은 게 있죠. 담대한 구상하시오. 자, 네타냐후한테 트럼프가 휴전하시오. 그리고 투 스테이 솔루션. 자, 팔레스타인 나라를 인정하시오. 당연히 거부하겠죠. 우리 윤석열 어떻게 할까요? 좀 조심스럽지만 거부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입지를 시작한 중국 쪽에서 가서 붙으려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트럼프가 젤렌스키한테 전화를 했다는 것은
그 상황은 한반도 상황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더 적어요. 여러분 오늘도 제 문자 왔고 어제도 문자 왔더라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왔든지 북한이 풍선 보내고 있다고. 그 풍선 왜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은? 삐라는 북한으로 안 날리고 있는데 대북 확성기 방송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물꼬를 계속 열어놓고 있어요 지금 남쪽에서. 언제든지 다른 걸로 확대시킬 수 있는 여지를 계속 열어놓은 거거든요. 이 트럼프가 신속하게 지금 챙기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윤석열은 시간이 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선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번에 암살 미수 사건 나면서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에요. 지금 거의. 자, 그래서 담대한 구상 압박하겠죠. 거의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중국에 손을 뻗치겠죠. 이미 입지를 시작해놓은. 그럼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가? 우리나라에. 다양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엄청나게 고조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아까운 인명이 손상될 수도 있고 또 극단적인 반대 방향으로는 윤석열이 이걸 탁 받아들여서 그래. 이때까지 내가 여러 가지 실수한 게 많이 정치적으로 실수를 많이 해서 곤란에 처해 있지만 자, 내가 앞장서서 이걸 할게. 담대한 구상의 핵심이 뭡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를 선언을 하면은 북한의 인프라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통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앞장서서 할게. 그래서 내가 통일을 이룬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겠다. 그걸로서 나의 많은 정치적 과오를 덮어버리겠다. 우리 마누라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 제 반대쪽은. 그건 다 그의 선택이에요.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